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아이고 22일입니다. 오늘의 초콜릿을 뜯어볼게요. 여기 떡하니 있습니다. 뭐요? 뭐 하는디? 아우. 오늘도 뜯어볼게요. 뭐야 이거? 아, 왜 자꾸 이상하게 나와? 약간 열쇠고리 같은 게 나왔어요. 모르겠네. 아, 캘린더 뜯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진짜 거의 다 뜯었습니다. 두 개 남았어요. 23, 24. 거래를 하러 갑니다. 저희 집 망부석인 홈롤러를 팔 거예요. 왜 이렇게 더운 거죠? 헤딩 입고 나왔는데. 오늘 선드라이 토마토라는 걸 할 건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토마토를 말려가지고 마늘이랑 바질이랑 올리브오일로 한 2, 3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그게 바로 선드라이 토마토거든요. 아, 대신 이 토마토를 말려야 되는데 저희 집에는 그 건조기? 라고 해야 되나? 말리는 그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사실 만들어 볼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게 에어프라이어로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당장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정말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기 위해 만들어 봅니다. 선드라이 토마토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파스타 만들 때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그 빵 같은 거에 바게트 같은 거에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. 이렇게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주고 여기에 파슬리를 조금 뿌려줄게요. 이 상태로 아이고 이거는 낮게 120도를 맞춰놓고 한 30분? 돌리고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토마토 건조되는데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커피를 내려볼게요.
오, 크레마 장난 아니야. 아, 뜨거워! 아, 오늘 커피 잘 내렸다. 아, 뭔가 이마트를 좀 가고 싶은데? 내일 뭐 하지? 샤브샤브? 뷔페 음악회? 응. 밀폐면 나베랑 분모자 하면 괜찮지 않을까? 분모자 뭐 하기? 둘 다 둘 다 크림 분모자. 김구름. 아, 훨씬 많이 더 돌려야겠다. 섞어가지고 한 번 더 돌려줄게. 토는 조금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이 마늘도 팥마늘처럼 썰어서 같이 숙성을 시켜주려고 합니다. 오, 잘 말려진 것 같습니다. 이건 예전에 제가 탐앤탐슨에서 뭘 먹어가지고 그 공짜로 받게 된 유리병인데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넣어줄게요. 바지를 또 조금 넣어줄게요. 병을 올리브유로 채워줍니다. 아낌없이 부어주세요. 완성입니다. 이 상태로 숙성을 좀 시키고 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걸로 파스타를 해 먹을게요. 새 모자를 쓰고 나갔다 오겠습니다. 혼자 먹을 건데 김치찜 하는 사람. 남겨놨다 또 먹어. 내일 아침에 이거 먹어도 돼? 응. 아침에 이거 먹는다. 뭐 혼자? 야. 아니면 새벽에 잤는데 둘이 거기 사람 많아. 그래서 그냥 아이씨로 하나 이거 먹을까? 어, 뭐 하나 대가는가? 여기 뭐 써있지? 아니? 뭐야, 하이트가, 하이트야, 이거? 어, 하이트. 너 소주 마실 거다. 난 소주. 엄청 빨리 나왔어. 약간? 아니, 그냥 난 내가 이렇게 펼쳐서 먹는 거지.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. 있어. 내 엽서는. 왜 엽서 집에 가서 읽어. 너무 진다야. 엄청 열심히 쓰더라고. 아, 그래. 내가 카페에서 같이 썼어. 오빠랑 있을 때. 감사합니다. 진짜 떡볶이 맛있어. 맛있지? 저기 가려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내 욕 아니야? 맞는 거 같아.
And if I ever have to say what I feel, I say.